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노인들의 결핵 발병과 사망률이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핵 환자가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병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의 경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노인 발병률도 적지 않습니다. 결핵은 지속되는 기침과 발열 등을 동반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결핵에 감염이 돼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제 중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기침을 좀 2, 3주 이상 한다 그러면 꼭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특히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결핵 사망률이 90%를 넘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9년까지 280억여 원을 투입해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시범 사업인 만큼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요. 직접 찾아가는 이동검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염병 분야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전라남도. 결핵 퇴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조기 발견과 완전 치료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17일간의 수영축제. 이제 대회를 평가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남아있는데요. 부다페스트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는지 현지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서구 경기가 열렸던 마그리트 섬의 알프레드 허요시 경기장. 헝가리의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남긴 수영선수의 이름을 따서 1930년에 처음 지었습니다. 헝가리 수영과 수구의 역사를 간직한 이 경기장에는 세계 수영대회를 치렀다는 또 하나의 역사가 새겨졌습니다. 알프레드 허요시 경기장이 과거의 유산이라면 주 경기장으로 신축한 다뉴브 아레나는 이번 대회의 유산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임시로 준 경기장들은 철거해야 하지만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렀다는 자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따지고 보면 광주 수영대회도 2년 전 개최한 유대회의 유산입니다. 그때 지은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영대회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대회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지가 고민거리입니다. 저비용 대회를 폐방한 광주는 경기장을 새로 짓는 대신에 대부분 임시시설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경기장 배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부다페스트 대회 조직위원장과 시장을 잇따라 만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마크로스 세스탁 조직위원장은 대회 준비의 노하우를 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언제든 문의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윤 시장은 내일 새벽 열리는 폐막식에서 대회기를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틈새 작물과 대체 작물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손과 인건비는 줄이면서 소비자 입맛과 건강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어른 키보다 크게 자란 옥수수밭에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반 옥수수보다 1.5배 이상 크고 단 초당 옥수수입니다. 당도가 수박이나 멜론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옥수수입니다.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0.0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많은 면적으로 재배가. 일반 작물 대신 올해 첫 초당 옥수수 재배를 시작한 전남도 내 농민들은 20여 명.
수입이 안정적인 데다 특히 80일 만에 수확에 4월부터 10월 사이 이모작이 가능한 틈새 작물이라는 점에 끌렸습니다. 소득도 그렇게 결코 떨어지지 않고 관리하기가 타작물에 대해서 병해충 그 관리가 굉장히 좀 용이하다는. 이 밖에도 아열대 작물 재배는 기본이고 제약회사와 손잡고 작약과 우슬 등 약용 작물 재배에 나서거나 코끼리 마늘처럼 토종 작물을 특화하는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틈새와 대체 작물 찾기는 불안정한 수익 구조, 일손 부족, 기후 변화 등 가중되는 어려움을 풀기 위한 농가의 생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나주시 완곡면에 신축 중인 한옥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토방 구들장 건조를 위해 전날 오후부터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웠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화학기업이 여수산단에 8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일본 정밀화학기업인 스미토모 세이카는 지난해 여수 국가산단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고흡수성 수지 제조 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또다시 800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전남에서는 이탈리아 일본 화학기업과 콘텐츠 기업이 여수 국가산단과 나주 혁신도시에 3,5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전기 도매 요금이 1.5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광주의 전기 도매 요금은 킬로와트 아워당 103.89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비쌌지만 전남의 전기 도매 요금은 킬로와트 아워당 76.48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쌌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연료비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반면 광주 지역에는 이 같은 발전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전기 도매 요금은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을 말하며 지역별 전기 도매 요금 차는 소매 전기 요금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대비 자본 대비 136%인 6,800억 원에 이르던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06%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무안의 남학 골프클럽을 매각한 데 이어 최근 해남 땅끝 호텔도 중견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용지 분양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들에게 영농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농 경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예비 농업인으로 2,500만 원 한도에서 하우스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과 1년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바라는 대상은 거주 읍면동에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선정됩니다. 완도에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학술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금의 완도를 뜻하는 가리포진에 지난 1591년 이순신 장군이 첨사로 임명됐으며 장군의 주요 군관들 역시 가리포 첨사 출신으로 완도 주민들이 충무공의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완도 가리포에서 이순신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